가까이 가서 등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그래, 그래. 와, 씨. 우와. 안녕하십니까. 동생아. 그래. 자리하고 계신가, 이제? 아, 네. 몇 살이고? 예, 32세입니다. 아, 32세. 예. 아직 애기네. 내 동생 또 국이라고. 몇 살이세요? 아, 25입니다. 아, 애기네. 아, 약간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예. 아, 안녕하십니까. 32세 BJ 김강패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깨가 엄청 넓네. 아, 아닙니다, 형님. 운동을 해, 지금도? 운동 안 한 지 한 10개월 됐습니다, 형님. 아, 진짜 무슨 운동 했노? 운동은 뭐 빵에서 철장 잡고 요 정도만. 예. 맞다! 용수도 왔나? 같이 올라왔나? 예, 형님. 아, 용수도 들어와, 용수도. 아, 또 뭐냐, 이거는. 형님, 새해 아닙니까, 형님? 역시 형님, 반달답게 처세를 잘하시네. 현역보단 낫지. 새해 아닙니까, 형님? 또 뭔데? 올해는 또 야무지게 나아가시라고? 황금 열쇠. 오! 황금 열쇠. 순금. 아, 예? 야, 순금 열쇠를. 여기로 왔습니다, 또 새해. 아니, 네. 형님 저도 그럼 뭐 좀 챙겨. 알다. 잠깐만. 아, 네,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약간 잘못해요. 아, 이따. 어, 역시. 되니까. 아, 너는 몇 번 들어갔는데? 전 두 번 갔다 왔어요. 두 번? 예. 뭘로? 말해도 돼? 상관없어? 뭐 상관없어. 어. 저는 좀 제명이 좀 깁니다, 형님. 말해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4조 3항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인을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건달들끼리. 예. 아, 예, 형님. 아, 저희는 민간인들 거의 안 건드립니다, 형님. 너 강패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몇 살 때부터? 11년, 12년 차입니다, 형님. 그럼 20살 때부터 바로 한 거네? 예, 형님. 너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좀 날렸어? 또 그런 걸 또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 저는 뭐 일진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형님. 아, 그러면 대장. 아니, 그 싸움살 같은 거 이노방에서 말한 적 있어? 싸움살? 너 몇 대 몇, 최고 몇 대 몇? 아, 그거를 얘기한 적 있어? 제가 썰을 안 풀고 이노 형이 뉴스를 틀어줬어. 오! 아, 네, 뉴스를. 혹시 너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흉기에 찔려본 적 있어? 아, 여기 날 한번 맞아봤습니다. 오, 안 벗어서 보여. 지금. 아니, 문신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전신 문신이더라고. 나도 문신 있잖아. 나부터 한번 보여줘. 오.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엉덩이까지만. 엉덩이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 가까이 가서 등 한번 보여줘. 오, 그래, 그래. 와, 씨. 우와. 너의 좀 약간 레전드 썰 같은 거 없을까? 아, 숙소 생활 할 때 어. 아, 좀 딴 건 다 좋았는데 형님들이 한 분이 딱 오시면 라면을 끓여요, 형님. 뭐 김치 올려서 젓가락 밑에 또 휴지를 항상 깔아야 돼. 그렇지, 잘해. 깔아고 딱 드리면 드시고 그냥 가세요. 그럼 설거지 해. 그럼 다른 형님이 와. 하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렇지, 계속 라면만 끓이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위에 형님한테 형님 실례지만 형님도 오실 때 그냥 아싸리 한 방에 오시면 한 방에 끓여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힘듭니다, 형님. 맞다 뒤지게. 얼마나 맞아? 그때 한 30대? 와, 진짜. 와, 그거 말고 100대 맞은 썰이 있어요. 100대 맞았어. 100대면 죽는데, 사람. 노래방을 갔는데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막 하면 아, 저희 사회인 야구단이에요. 아, 건달이라고는 안 하니까 건달 같은데 막 그러더라고요, 형님. 아, 아니라고 사회인 야구단이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형님의 요구였던 거지. 야, 이거는 진짜 실수 크게 했네,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끌려갔죠, 형님. 공사장으로. 공사장? 왜? 굳이 뭐 공사장에서 그냥 빠따 쳐도 되는데 그냥. 예. 근데 또 그 선배가 6살인가 많았는데 6살이다 보니까 내 위로 자기 밑으로 다 집합해. 집합을 해갖고 공사장 끌려갔는데 일단 제 앞에서 5년이 빠따를 까더라고요. 아, 10대 정도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착착착 했는데 내 차례. 와, 나도 10대 맞을 줄 알고 딱 10대 됐는데 10대 딱 맞고 감사히 잘 맞았습니다 하고 일어났는데 앉아. 미친놈. 그쵸? 아니야 이거. 형이 일어나라 그랬어? 죄송한데 다시 엎었지. 빠따를 딱 30대 맞고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꺾었는데 방망이로 머리통 딱 맞는데 아! 아? 아 소리를 내? 근데 2년이 선배가 멋있게
형님! 어? 제 동생이니까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이야, 나도 너무 멋있어! 그래서 아 형님 제가 잘못해서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한 대 빵 맞자마자 아 저도 떼굴떼굴 굴렀죠. 여자친구랑 꼭 있으면 야 너 밑으로 동생들 다 데리고 와 여기서 술자리 해 이런 동생들 우르르 가서 어스커림 하고 어 내 동생들이야 어 자기야 이렇게 해놓고 아 까오잡으려고 막 저 가서 자리 해. 그러니까 술값은 내죠 그래도. 아 지나가다 보면 무조건 동생들 밥값 술값은 무조건 내. 오 아, 무조건. 예. 근데 이제 봤는데 으이 하면서 가는 거야. 아 인사 안 되죠 이제 그러면. 아, 인사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있지. 저도 딱 보니까 눈 맞췄어. 근데 이제 싹 가는 애들 뒤로 그냥 돌아서 이렇게 있긴 있지 씨발. 아 어? 그런 적은 없는데 어, 어. 차 타고 분명히 날 봤는데 어. 그냥 가시는 분들은 아 차 타고 가다가 너 와서 딱 계산해줄까? 그렇죠. 어 그래 되게 오.